건설은요, 보통 건축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복합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건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 봉시설 많은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업판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건설 사업은요, 사업 주체라고 법에서 허용한 자들만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요들이 두 번째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요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고요. 또 보시면 끝났으면 입주할 때 받는 검사의 명칭을 우리 이 법은요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합격되어지면 그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은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가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한 자들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사업자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다음 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 2, 3, 4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요 법적인 구분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업 주체 가운데서 공공 사업 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사업 주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공공 사업 주체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건설코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서 한 데에서 등록사업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사업주체 있습니다. 자, 또 세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다 해서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은 누구냐 하면요. 국가에서도 주택 건설을 합니다. 국가하면 뭐 각종 어떤 부서가 많겠죠. 그래서 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뭐 인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출제해서 만든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라죠. LH 아파트가 지을 때 이리 건설을 합니다. 또 서울시 하우스공사 해가지고요. 지방공사들도 주택 건설을 많이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부르죠. 해서 많이 합니다. 자, 또 어떤 좋은 목적에서 설립되어진 공익법인들, 공인단체에서도요. 주택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지, 토지, 공익법이라면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한다 해서 비등록 사업주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랍니다. 공공사업주체 또는요. 등록 안 한다 해서 비등록 사업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들 말고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주택사업자 등록은요. 조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할 때 보시면 등록하는 그 대상 사업자가 또 따로 있고 할 때 요건을 갖추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등록하면 그 밑에 이번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연간 딱 나와있죠.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입체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되어지면 30세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대지 조성할 때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자들 등록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자 등록하는 대상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할 자들 또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이 되어지면 연간 30세대 이상을 건설할 자들 또 대지 조성을 연간 1만 제곱미터 3000평 이상 조성하는 사업자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볼 때 이 사업계획 승인받는 주택사업으로 보는 것은 한 번에 지을 때 30호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요 보시면 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0호가 안 되면은 건축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업자 가베란 분이 3월 달에 어떤 지역에서 8가구의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딱 지어서 분양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보니까요. 이때는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다시 5월 달에 인근 장소에 또다시 건축물을 매입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경우에도 보니까 8가구를 집을 지어서 분양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도 건축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7월 달에 가니까 인근 땅에 또 매입해서 똑같은 형태의 8가구를 집을 지어서 건축가 신청을 하고 구청에 딱 갔습니다. 가니까 요 세 번째 요 필라를 지을 때는 요 구청장이 보통 허가를 하는데 구청에서 보니까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안 내어주고 뭐가 빠졌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합니다. 뭐냐니까 주택사업자 등록증이 빠졌다랍니다. 아니 앞에 두 번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예, 말 안 합니다. 왜? 이 연간 1년 중에 3월달, 5월달, 7월달 합산하니까 24개 나옵니다. 20개 넘어가죠. 그러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짓는 주택이 30개 이상 나올 때가 4부로 보지만 등록하는 자는요. 연간 20개 이상 집을 지을 자 등록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일단의 요건을 갖추어라 해서 책에 보시면요. 오른편에 보시면 그 관로 2번에 있죠. 사업을 할 자들 요건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보니까요. 요건이 일단은 자본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주택건설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나눕니다. 자본금. 법인 사업자는요 3억 원 이상의 현금 어떤 자본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사업을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될 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3억 원, 개인 사업자는요 자기의 자산 평가액 뭐 토지, 주택 건물 다 포함해서 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자들은요. 사업자들은 건축 관련 기술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지 조성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대는 토목 관련 기술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에 같이 하면 각각 한 명씩 다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또 필요합니다. 사무실 요건. 사무실 딱 보니까 이것이 종전까지는 22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법이 바뀌면서요. 22가 아니고 필요한 사무용품 갖출 필요한 면적만 있으면 된다 해서 면적 구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런데 또 이어서 3번 보시면 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분 말합니다. 일단 애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자도 안 됩니다. 피한정 후견자도 안 된다. 미피피 또 파산되어서 복권되지 않은 분 안 된다. 파산 선고자. 그래서 미피피파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과 해서 이 법 위반되거나 또는요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실제 근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즉 출감한 지가 2년이 채 안 되는 분이거나 또는요 해당형에 집행유예 중인 자 분들은 요 기간 중에 있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고 또 법인 사업자일 때 임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 2년 안에는 새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인분들은요. 이 상태인 경우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 상태가 해소가 되었다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 절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자, 20페이지를 가보시면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자가 뭔가 잘못할 때 감독을 막 합니다.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말소 사유들과 영업 정기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요 말소 사유 중에서는요, 필수 업무적으로 말소한다 해서 필수 말소 사유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사유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법문 속에 기업 또는 예언에 해당할 때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해서 기업과 미음을 보십시오. 기업 보시면 거짓 부정 등록을 했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또 미음 보시면요, 등록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해서 거짓과 대여할 때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더 해주세요. 해서 보시면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그러면 말소 처분 받은 자 등의 사업 수행이란 말 나옵니다. 말소 되었다 바로 사업 못하냐? 아닙니다. 장래 효과만 있어요. 그래서 말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착수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착수는 안 했지만 사업객 승인을 받아 놓은 사업은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전까지만 못할 뿐이지 말소가 되어도 착수하거나 사업객 승인 받아 놓은 사업은 입주자 보호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요 해당 등록한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 사항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또 월간 계속 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국장한테, 국장이라는 표현 나오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과 월간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연간이니까 0, 2형 두 개가 붙습니다. 월을 요 이렇게 바꾸면 비업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연간 하면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증은 연간, 인력 보유 현황 연간 이렇게 말합니다. 월간은요, 주택 분양 계획과 분양 실적은 월간 보고사항이다. 그래서 요 체크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시공 기준이란 말 6번에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1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록한다라는 말은요, 시행사, 사업주체 시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시공은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주지 않고 요 사업자들이 직접 시공해서 시공 이익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이 요건이지만요, 반대로 실제 공사를 착수까지 한다, 시공합니다. 그래서 하청을 안 주고 직접 자기 팀을 운영합니다. 시공할 때 시공의 기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역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때는 법인 사업자는요, 5억은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이거죠. 시공할 때는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필요에 대해서 더블 정도의 기준이 또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 인력이죠. 등록을 할 때에 보시면 각기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는요, 합산해가지고 그냥 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필요해요. 실적. 실적을 또 묻습니다. 실적인데 요건요, 직전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 실적을 확인될 때 건설 직접 하게 건축하게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만 갖춥니다. 특히 5년간 합산 100세대 이것만 갖추면요, 승강기가 필요 없는 5층까지만 건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집어넣는 6층 이상의 건축까지 하게 할 때에는요, 실제 요 사업자가 이 조건 상태에서, 이 조건만 갖춘 상태에서 6층 이상의 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 건설 사업자이든지 또는요, 이때는 직전 3년간 합산해가지고 3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추면 6층 이상을 짓게 해준다랍니다. 그러면서 규모입니다. 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요 자본금의 10배까지 건설하게 시공 규모를 줍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요, 요 규모의 5배까지만 직접 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1페이지였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다시 다음 장 갑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제 공동사업자. 아까 제가 공공 말고 등록 말고 또 공동사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앞으로 들여서 보시면 이 판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같이 한다에서 공동사업 주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하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 또 두 번째 보니까 설립되어진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설립되어진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회사 아파트입니다.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지주입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서 사업을 혼자 단독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 그러면 했다. 근데요, 분양이 안 되죠. 그럼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신들 단독 사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등록되어져 있는 다른 실적 있고 규모 있고 경험 있는 다른 어떤 주택 사업 주체를 불러와서 같이 시공 이익을 나누면서 이들과 공동으로 같이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 있다랍니다.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을 안 해도 같이 공동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 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기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 또는요 지역과 직장 조합 말입니다. 곧 뒤에 설명합니다. 이 주택 조합들이 설립이 딱 되었다랍니다. 조합도 단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은요 입주만 하면 해산할 조합이죠.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주택 조합도 보시면 등록 사업자를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답니다. 공동을 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합 사업은 공익성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국가는 빼고 공공사업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어. 그래서 할 수 있다. 아쉽답니다. 단독도 할 수 있다.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자 회사에서는요 종업원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고용자 회사는 삼성전자가 건설 사업 직접 못하게 법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단독으로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삼성물산건설 또 현대건설 같은 등록 사업자를 만들든지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상을 부과합니다. 업무상을 부과. 그래서 고용자는 단독 사업을 못해요.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사업 주체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만 딱 체크하십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오른편 가십니다. 주택조합 나오죠. 참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이란 말이 딱 뜨면은 이 조합은 설립되어져 있는 조합을 말합니다. 설립되어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그 과정이 또 아주 문장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를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 단독으로 하든 공동하든 할 수 있다 해서 그 주택조합의 설립되는 과정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23번에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자, 주택조합이란 말 딱 따죠. 그러면요 항상 모든 조합은요
활동하기 전에 먼저입니다. 예, 설립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조합 등의 설립이 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조합인데 조합의 인가는요, 이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그 땅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한테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가받기 위한 조건 등이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데요. 조합표는 말입니다. 책만 쭉 보시면 아주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제가 판사하는 그 내용만 딱 보시고 찾아서 적어놓으시고 예, 기입하시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장을 넘어가시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주택조합의 종류부터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같은 회사에서 모였다 해서 직장주택조합이 또 하나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리모델링 할 때에 보시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또 설립을 합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역과 직장 조합은요,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은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상가나 부대 분리시설 소유자들이 집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단체, 이쪽은요, 집이 없는 자 단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일단 양조합을 보시면요, 일단 공이 이쪽입니다. 지역과 직장은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항상 집을 건설하려면 건설할 땅, 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설립 요건에 보시면 첫 번째 그 1번 말고 2번에 보세요. 그 관로 2번에 요건 딱 보시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다 라며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땅 조합에 설립할 때는요, 건설할 대지입니다. 건설할 땅 대지의 80% 이상의 확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 이 조합이 나오는 그 해당 토지 이 뭐 건물 포함해 가지고 해당 그 지분들의 80%가 동의해야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건설할 때부터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해서 건설 예정 세대 수를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요 수에서 50% 이상이 조합원일 때 이것이 조합 아파트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는요, 반 이상의 조합원일 때 조합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할 때 보시면요, 피바고 다 팔아먹죠. 팔아먹고 입주하면 조합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이상이지만 원칙입니다. 설립 인가 받을 때는 요 조합원이 50% 이상 포함이 딱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조합원들 가운데 조합원 수가요,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되었을 때 설립인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80%, 50%, 20명 설립인가할 때 조건입니다. 나중에 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내용이 바뀝니다. 설립인가 받을 때 대지 80%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조합은 수가 20명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죠. 모집할 때입니다. 조합은 모집할 때는요, 따로입니다. 따로 모집 신고를 합니다.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신구한테 모집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해서 신고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면 신고를 발레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또요, 모집할 때입니다. 종전까지는요, 전부 다 선착순 모집이었어. 근데 제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전부 다 공개 모집한다. 널리 알려서 공개 모집을 딱 한 가운데에서 신청이 많으면 추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는데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빠졌다, 조합원이 되었다가 누가 빠진다, 충원한다, 충원하거나 또는요, 미달되어서 재모집합니다. 재모집하여 이때 가면 이제 선착순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모집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또 각기 또 틀립니다. 일단요, 지역조합 보시면 아까 그 앞에 있었어요. 앞장 23페이지 딱 가보시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리모델링에서 큰 박스 하나 보입니다. 지역조합은요, 같은 지역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입니다. 요 지역 구분은요, 9개의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주택조합에서 지역은요, 시계 구분 안 합니다. 도만 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면요, 안에 서울, 인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9개 도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도, 북도, 전라, 남도, 북도, 경상, 남도, 북도, 제주도 9개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요,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갖추고 거주하는 자들이 참여합니다. 하는데 이때 보시면
주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근데 주택 건설 경기 촉진을 위해서 주택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85열은요 세대원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한 채 있다. 한 채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분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직장 조합은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 직장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서울특별시, 같은 인천광역시, 같은 각기 시, 군 이렇게 같은 도시 각종 특광시, 군입니다. 포함해서 그 도시 안에서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근무 연수는 묻지 않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이 경우도 주택이 없는 분들이 참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85 이하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모집할 것이고 또 충원이나 재모집, 2차 모집할 때는 선착순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설명이 다 되었네요. 23페이지와 24페이지 이어서 이루어지는 설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25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조합은 설립인가인데 괄호 4번에 보시면 설립신고란 것이 보입니다. 설립신고. 그래서 자 직장조합도 설립인가 받는다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자 이쪽 조합은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인근 우리 회사 옆에 국민주택이 지어진다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100% 다 일반 분양 못합니다. 특별 분양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체 분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주택 나오는 단지 반경 4km 1순위 반경 1km 1순위 반경 10km 2순위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단체 분양분에 대해서는요 해당 그 인근 회사에서 빨리 신청하면 집을 먼저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분양분 우선 공급을 받고자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때는 신고하면 직장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는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한다랍니다. 그러면 이 조합들은요 원래 인가 받으면 그 뒤에 변경 또 인가 해산 또 인가합니다. 그런데 요 요건을 필요한 직장조합은 신고할 때도 이거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 요 신고 대상 직장조합에는요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85 이하 요 조건을 여기는 빼버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신립신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보시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한다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파가십시오. 그 다음에 6번 사항이 아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26페이지에 큰 이번에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네요. 그래서 요쪽은 우리가 배웠지만 용어 중에서 배웠지만요 주택 건물을 대수선 또는요 일부 증축을 위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이걸 위해서 소유자 단체니까 주민 동의를 봅니다. 동의. 그래서 동의를 구해 보는데 이 동의를 딱 구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원 찬성 100% 다 하자 찬성을 딱 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안 합니다. 100% 찬성하면은 바로 입주자 대표회 입대 주민 대표회가 사발합니다. 그런데 일부자가 반대자가 나올 때 한해서 조합을 설립한다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은 이 반대 동의 비율을 본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 요 할 때 보시면 이거 대수선을 할 때는 10년 경과 또 증축을 할 때는요 사용 검사 입주 한 날부터 15년 경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축할 때는 15년, 대수선 10년 되겠습니다. 10년. 또 동의 비율 보는데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와 또 단지 전체에서 일부 몇 개 통만 할 수 있어요. 해당 동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동 몇 개 통만 리모델링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항상
전체는 항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개별 각동 동의를 또 구합니다. 각동 동의를 구해서 요 취합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 그들 면적 얼큰의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전체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 그들 면적의 3분의 2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3분의 2 3분의 2 각동은 과반수 과반수 그다음 같은 게 빼고 그냥 3분의 2 과반수입니다. 보시고요 일부 통문할 때 그동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 이 동의 서류 들어와야 인가를 내어준다랍니다. 그러면 반대한 자를 안고 할 수 없어 반대한 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반대자에 대해서 참가 촉구해도 싫다고 버티면 시가로 거래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중에 하기 몇 번 하겠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리모델링이죠. 그럼 혹시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대지 80%의 사용권은 확보 증명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집을 짓는 요 두 조합만 필요하고 리모델링은 원래 집이 있는 자들 단체니까 단지가 원래 있어 있으니까 요 80%는 필요 없다. 의미도 또 알아주십시오. 또 요쪽은요 이런 명수의 제한 또 요 조건은 다 일체 요 경우는 묻지를 않습니다. 조합원의 명수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 자 오른편을 가보시면 저 4분의 있죠. 매도 청구 딱 나왔죠.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말 보이십니다. 그래서 체크하십니다.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 이제 28번입니다. 자 조합원에 모집할 때의 문제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의 신설되어진 상들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모집할 때 1번 모집해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 설립인가를 받거나 또요 조합원 모집할 자는 시군구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모집은 신고한다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도 변경되어진 날부터 신고하면 그 밑에 보시면 신고받은 관한 시군은 15일 안에 신고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준다. 그래서 요 신고하면 1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또 갈로 2번에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시 할 수 없다. 수리 못하면 조합 모집 못하니까 조합 사업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번 보시면 상식이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중요하네요.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1번 공개 모집한다 그랬죠. 공개 모집을 한다 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관로 반갈로 2번 보시면 위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결론이 발생되어서 충원하거나 미달되어서 재모집할 때는 이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가십니다. 29페이지에 3번 탈퇴 등 보이죠. 1번 보시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일시적 상실을 한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라는 말도 체크를 하십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또 그 밑에 관로 3번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탈퇴의 어사표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탈퇴 의사가 가지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되어진 조합일 때는요 제명되어진 조합도 포함해서 이미 부담한 금액 다 뭡니까 밑에 보시면 환급할 수 있다 되죠. 그래서 탈퇴하면 이미 지급한 각종 어떤 비용들 띈다가 아니고 환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 제명 말고 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탈퇴할 때 안에서 절차를 밟으면 환급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사항도 체크하십니다. 이 리모델링 조합원은 원래부터 소유자 단체입니다. 언제든지 요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이전 양도할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역과 직장 조합일 때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다시 이 조합들은요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 건설 착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인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요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입니다.
주합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요 전매 제한만 피하면 양도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은 요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요 사이에는요 주합원의 지위입니다. 요 두 주합원의 지위는요 이전할 수 없다. 이전 검지의 책임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세요. 이제 못합니다. 지위 양도 피의받고 커미션 받고 피의받고 판다 양도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 받고 나서 나중에 이때 가서 명의를 넘겨주겠죠. 실상으로 다 해도 우리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지만 안 되지만요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요. 안 된다. 하지만요 요 두 조합도 요 이전 검지가 원칙이지만 할 수 있는 예외가 또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미달되어서 추가 모집한다. 재모집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달되었다. 미달되어서 조합원을 어떤 추가 모집 뭡니까? 재모집. 재모집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건요. 원래 건설 예정 세대수.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추가 모집 신청합니다. 그러면요 승인 받으면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승인도 시군구합니다. 주합은 대부분 다 시군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다 완판되었어요. 완판. 모집 전체가 다 모집되었습니다. 모집이 완료가 딱 되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빠진다. 충원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누구냐? 아니, 누가 탈퇴했을 때, 뭐, 누가 빠졌다 했을 때 충원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 양, 탈, 변무 할게요. 사, 양, 탈, 변무에 해당되어지면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 뭐냐?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에 따라서 상속받는다는 아무런 제한 없이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양도 양수할 수 없다. 근데, 배웠죠?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가 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요 전매 제한 피하면 양도 양수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또 탈퇴입니다. 탈퇴했다 충원 안 하고 일반 모집으로 바꿉니다. 잘 되면요. 그런데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우리 건설 예정 세수의 50%가 조합원에 대해요. 만약에요 탈퇴인데 대량 탈퇴해가지고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50% 미달될 정도의 대량 탈퇴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조합 인가 취소입니다. 인가 취소. 그걸 인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 예정 세수의 50% 미달될 정도 대량 탈퇴가 되어지면 충원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어진 세대수입니다. 변경되어진 세대수 이 말은요 줄었다 아니고. 단지가 규모 커졌어. 최초 계획을 딱 세운 것은요 700명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합은 400명 모집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 이거 300세대 붙여서 1000세대 가자. 1000세대 이렇게 증가되었어. 그러면 증가되어진 요 수의 2분의 1 안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어도 변경되어도 그 수의 50% 채우기 위해서 미달되면 충원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자격자가 뒤에 걸렸습니다. 확인 딱 되었어. 이 사람 강제 퇴거, 강제 탈퇴시킵니다. 제명시킵니다. 제명시켜. 대신 대기자 충원을 딱 해줍니다. 이같이 사양 탈변무에 걸리면 충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충원이나 충원 모집 되는 분들도 조합원의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판단합니다. 판단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조합원의 요건 심사에서 여기 확인되는 분들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충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9페이지에 3번의 관로 1번의 원칙 검지 예외 추가 모집과 단장을 넘어가시면 충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충원되는 자의 요건 판단에서 이들도 이제 출입인가 신청을 당시 소급해서 판단한다 이게 보이죠. 그런데 관리 부분에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기타 조합의 운영 부분들은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를 통해서 각종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요, 조합원의 10% 이상이 출석을 직접 해야 의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이죠. 그리고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할 때는 20%가 출석해야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조합 규약의 병행 문제, 자금 차익에 관한 문제들, 예산에 관한 사항들, 사항 외에 기타 조합원의 부담될 계약 체결들이다. 각종 어떤 업무 대행자 선정 등이 있고요.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문제, 사업비의 조합별 분담 명세, 또 조합의 결의, 해산 결의 등 할 때 보시면 20%가 출석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항상 조합 딱 나오면요, 조합의 임원을 뽑겠죠. 뭐 조합장 이사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세요. 다른 조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피피파가 나와요. 미피피파, 항상 미피파 임원될 수 없습니다. 또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정과 보면 정과 금고 이상의 실제 형성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안 되신 분들 안 된다 되어 있죠. 뿐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집행유예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선고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 또 5번에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자격정지 상실자도 안 된다 라는 것이 또 7번에 6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관계자도 7번처럼 안 됩니다. 해서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1번입니다. 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들은요, 각종 조합의 서류를 작성 등 하면 15일 안에 다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밑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니까 조합이 뭔가 법적인 사항들을 위반하면 인가 취소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컬러 3번에 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3번 받습니다. 조합은요, 이 조합들은 다 회계감사라는 걸 통해서 외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해서 보시면 설립할 때 한 번을 받고요, 사업을 개시할 때 한 번도 받습니다. 또 끝나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사업계획 성인, 또 우리 입주할 때 받는 사용검사가 나옵니다. 사용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설립인가를 받으면 3개월 지나고 30일 안에, 그 다음이요, 사업계획 성인을 받으면 역시 3개월 지나고 30일 안에, 사용검사는요, 신청만 딱 되어지면 바로 30일 안에,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또 등장을 하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감사를 실시한 자는요, 밑에 3번입니다. 감사 결과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감사 결과를요, 조합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한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05번 가시면 주택조합은요, 조합이 있지만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뭔가 계약책을 못하게 제한합니다. 해서 보세요.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들은요, 조합의 가입 알선 등 모든 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을 하는 등호사업자나 또 기타 다음에 자 보시면 중개업자도 보이죠. 예? 한테 다 맡겨야 된다 해서 요 개상사업자는 볼 필요 없어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업무를 대기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조합원의 모집부터 대지 확보하는 토지 확보, 각종 인가 신청 등 모든 조합의 업무의 대행, 또 사업성의 검토, 사업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시공자의 선정 등 문제, 또 사업계획서의 신청, 총회에 관한 모든 운영 업무, 또 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업무 전부 다 대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조합장들이 참 많은 부정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대행시키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큰 2번 보시면 시공 보정 나오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인 시공자를 선정을 딱 하면요, 그 시공자는요, 조합 공사의 시공 보정을 위해서 조합원한테 다음 각종 보정서를 제출을 한다. 보정서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시공 공동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때 그들 공동사업자는요, 시공 보정서를 조합원한테 제출하라 이렇게만 딱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고요. 자, 34페이지에 조합의 사업 보이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해서 1번 나왔죠. 자, 또 조합은요, 이 보시면 설립인가 받을 때는 80%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요, 100%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 아닌 경우 그 뒤에 나오지만 원칙은 설립할 때는 80%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설립할 때는요 사용 동의수 포함됩니다. 사용권은. 하지만요 사업할 때는 100% 소유권 확보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대지에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 투자는 이용 안 된다. 또 이렇게 입안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주택조합은요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한테 먼저 우선 배정해야 됩니다. 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신고한 요 직장조합한테 이 사업자가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한 말도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등록사업자는 요 시공회사의 책임도 있고 입주 지연 배상 책임도 있더라. 해서 4번까지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까지가 조합편이고 시험에 하나 꼭 시험에 나오는 사항들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큰 3번의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요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요건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